네, 드디어 한화 이글스가 가을 야구를 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보라의 티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만인지 모르겠네, 아, 진짜. 그렇군요. 제가 요새 야구를 안 보고 있어갖고 그렇게 됐군요. 그럼 지금 이번에 한화가 3위입니다. 3위요? 예. 지금 어떻게 되나요, 순위가? 두산이 1위고요. 네. 한 10게임 더 넘게 차이가 나서 2위가 SK이고요. 아, 그렇군요. 야. SK의 그 힐만 감독님이 아주 맹장입니다. 아, 네. 그 야구 그 종주국에서 오신 분이라 아, 네네. 아주 독하게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독하게. 한화를 3등으로 끌어내리고 아마 이 순서대로 갈것 같습니다. 네, 한화가 가을 야구라니.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아, 예. 정말 한화 팬들은 정말 미친이죠. 신나시겠어요. 예. 정말 뭐랄까, 정말 오랫동안 애초에 오를 기대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뭐그 뭐랄까 반짝이란 유가증권 바. 같은 게, 예, 이런 게 갑자기 확, 네, 어떤, 예, 갑자기 무슨 엄청난 수혜를 입은 주가 돼가지고, 네, 기대도 하지 않던 수익이 난 느낌 같은 그렇습니다. 게 아닐까? 비트코인 같은 거의 그런 느낌이겠어요, 지금. 네, 아마 한화 팬들 가을 야구 축하드리고요. 네, 가을 야구에서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LG는 어떻게 됐나요, 선생님? 예? 네. 선생님, 올 초에 야구가 뭐예요? 막 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지금, 네, 가을 야구를 조금씩 보고 계시는군요. 네. 아, 자, 다음 저희가 첫 번째 시간 다음으로 바로 준비한 게 이제 스트라토캐스터죠. 이게 지난 시간에 의외로 기존 스탠다드가 생각보다 사운드가 풍성했다. 오히려 그 풍성한 중저음을 정리를 하는 식으로 이번에 이제 그 플레이어 다듬어 낸 시리즈가, 네, 거네. 다듬어 냈구나. 이게 뭔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 옛날 팬더의 그런 불친절하고 정말 소리 하나도 없고 하이에서 그냥 짹짹거리는 그 사운드는 그때 당시에도 옛날 이야기를 할때 했었던 선입견과도 같은 사운드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히려 지금 정리정돈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과연 스트라토캐스터에서도 비슷한 텔레와 비슷한 그런 사운드 차이가 날지, 아니면 또 다른 기조의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화는 스트라토캐스터 쪽에 조금 더 그럴 많습니다. 것 같아요. 가격은 116만 1000원에서 똑같군요. 건조가, 네, 할인가 929,000원으로 동일하고요. 이것도 역시 그 원래 기존의 스탠다드에서 5만 원 정도가 오른 가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건속가 기준으로. 그리고 이게 뭐 플레이어가 어떤 시리즈인지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텔레캐스터 텔레. 리뷰를 먼저 보시고 오시면은 이 전반적인 시리즈 자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자, 멕시코 팬더. 전장 98.5cm. 텔레보다, 근데 약간 보면은 텔레도 98을 조금 넘어요. 예. 98.12 막 이러고 얘도 조금 뭐 99에 살짝 모자라는 느낌인데, 98.5로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두께 44.2mm, 12플랫 뒤뚤레 76mm고요. 바디에 엘더 4개, 메이플 C쉐입 통내기죠. 입니다. 네, 그리고 머신에 대해 스탠다드 캐스트 쉴드, 스탠다드 헤드 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동일하네요, 이거. 네, 17년 동일합니다. 전서부터 네, 지금까지. 그리고 뒷판에 저기 보면은 F라고 써그 있죠? F 스탬프드, 네, 디태처블 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세틱 본드 42mm고요. 그리고 스케일이 22프렛으로 하나 늘었어요. 여기 하나가 늘었어요. 네, 지판공률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네, 그리고 이게 스탠다드 픽업에서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스트레싱글 코일 픽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좀더 풍성하고 알찬 사운드를, 네, 줄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컨트롤은 원 볼륨 투톤 5의 픽업 세레터인데, 여기서도 브릿지 톤 컨트롤 추가해서 원래 브릿지 톤 컨트롤이 안안 먹었었잖아요. 먹었었죠. 네, 예, 근데 그게 1, 2단에서는 이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 픽업, 중간 픽업이 다 요걸로 통과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렇죠. 네, 요걸로 지금 원래는 앞 픽업과 중간 픽업만 픽업을 할수 됐고 뒷 있었는데, 픽업은 열렸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앞 픽업, 중간 픽업. 왜냐하면 이 브릿지 픽업에서 톤을 쓸수 있으면 활용도가 또 아, 또 높아지잖아요. 높아지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운드 레인지를 넓히는 데 지금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그리고 로고 스파게티로 바뀌었고요. 이제 브릿지인데 네. 이게 옛날 거는 이6포인트 빈티지 브릿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6포인트 지금 포인트 보이시죠? 여섯 그루 쫙돼 네. 있고요. 요거를 보시면 이게 제프 백 모델이나 옛날 2012년도 스탠다드에 썼던 딱 2포인트. 2포인트죠. 양쪽에 두 개를 박아놓은 이게 2포인트 브릿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맞아요. 2포인트가. 이게 뭔가 진짜 정말 딱그 날개에 탁 걸려서 살짝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이렇게 하늘하늘 움직이는 느낌. 요 식스 요거 포인트는 약간 뻑뻑한 네, 느낌. 좀 힘을 좀 많이 써야 돼. 요거는 약간 이렇게 살랑살랑 웨이브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투 포인트가. 자,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스펙이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무게를 달아 보겠습니다. 무게를 제가 조금 아까보다 가볍게 444고 맞춰갑니다. 요거 비슷해요. 444고 444거 같기도 하고 499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우와, 퍼펙 맞을 뻔했어. 아깝다. 아무리 가까이 다가오면 뭐합니까? 선생님이 더 가까이 가시는데. 네, 3.50 10g 차이로 퍼펙을 비껴나가셨습니다. 아우, 야, 깜짝이야. 네. 자, 이제 클린톤을 쫙 듣고 요 옛날 스탠다드 클린톤 쫙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앞 이제 프론트 픽업 톤이고요. 미드 픽업이 같은 걸로. 네, 가요. 같은 걸로 먹어요. 그리고 리어 픽업이 여기서 이 못 듣던 소리, 브릿지 픽업 톤 빠진 그러면 소리. 그러면 2단에다 넣고 이걸 톤을 두 개를 다 죽이면 톤에서는 톤 두 개가 다 먹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 그렇죠. 네. 그래 이걸 와우를 키웠고 아우 정말 감성 좋다. 독특하네요. 네, 독특한 우먼 톤이 네. 나오는데 지금 오늘 클린톤의 시간입니다. 일단 네. 톤을 다 올려놓고요. 얌전해. 캡에다 놓고 비슷하려고 그러는데요. 마샬 클린턴이고요. 사운드가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그 변화는 스트라토 쪽에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소리 참 얌전하네. 이번엔 스탠다드로 네, 마샬부터 까꾸로 까꾸로 해볼까요? 마샬부터. 네. 근데 스탠다드는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볼륨이고요. 이게 앞 픽업 톤이고 이게 중간 픽업 톤이고 뒤는 없습니다. 네, 없죠. 열린 건 오픈인데서 뒤 픽업을 사용한 우먼 톤을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중간이랑 앞에다 놓고 톤을 줄인 다음에 감성이 다르죠. 아, 달라요. 네. 약간 좀 할퀴어요. 네. 자, 톤을 올리고 좀 와일드하네요. 네, 와일드예요. 정돈이 덜 되는. 네. 펜더로 바꿔보고요.
네. 그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거 개인 톤부터 들어볼까요? 네. 옛날 그러니까 팬더 크런치 박스의 저기 스탠다드입니다. 네. 마샬 게인. 조금 네. 정리가 안 된? 네, 좀 와일드하죠. 같은 레일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놈 팬더 게인을 들으면 되겠죠, 뭐. 좀 더 깔끔하고 하이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해프톤이 나왔는데도 안 뭉그러지고요. 네. 야, 이거 일렉트릭을 잘했네. 좋아요. 네, 이번엔 마샬로 가서 또 한번 레일라 들어보겠습니다. 네. 와, 확실히 맞아요. 잘했네. 이게 이거. 뭐 어떤 잘했네. 느낌이냐면은 예전에 프로페셔널로 바뀌기 전에 한 5-6년 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느낌을 닮은 예,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해상도가 올라간 것도 약간 그 정도 느낌으로 예. 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네. 변화네요. 이거 잘 만들었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스트라토캐스터는 확실히 이게 사운드의 밸런스 쪽에 있어서는 확실히 발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반주에 묻혀서 들어볼게요. 네.
로드원 이래로 제일 마음에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아, 네, 로드원 이후로 제일 마음에 든다라는 네. 표현. 아이고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야, 정리정돈에 5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비싸도 이걸 사셔야 된다. 네, 50만 원까지는 아니었나요? 50만 원까지는 아니죠. 50만 원까지는 로드원으로 가셔야 돼요. 네, 그렇죠. 바로 정정. 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유저 친화적 셀렉테스터 이렇게 드렸는데 이번엔 뭐 똑같이 그냥 말만 바꿔서 플레이어 프렌들리 스트라토캐스터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 프렌들리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PFS 플레이어 프렌들리 스트라토캐스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쭉 들어봐. 점수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점수 멕시코가 아주 자 몇 대 몇? 네 9구 9구요 네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스트라토캐스터에서 이렇게 특히 올라오고 올랐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요거 옛날 거 네 옛날 이거 뭐지 스탠다드죠? 네 이거 만약에 세일하면 이것도 빨리 사세요. 이거 이것도 좋아요. 이거 몇 개 네.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더 오리지널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좀 더 와일드한 느낌은 네, 있어요. 네. 이게 더 뭐랄까 그 요새 그렇죠. 우리가 네. 맨날 막 약간 정리되고 깔끔하고 활용도 높고 밸런스 좋고 이런 기타에 더 높은 약간 네. 좀 점수를 주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와일드한 매력이 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게 오리지널리티도 딱 있고 와일드하지 않고. 밸런스가 나쁘고 싸구려 소리가 나면은 그거는 이제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나쁜 게 아닌 그냥 약간 와일드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싼 소리는 그 어피니티 이런 거 들으면 또 하나요. 대놓고 싼 소리, 막 은근슬쩍 싼 소리. 네. 뭐 그렇습니다. 아들이 잘 자신 잘 다른 소리. 그 소리 다 나죠. 그런 게 싼 소리고요. 네. 자 다음 시간에 포페로 모델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 계속. 고정해 주십시오. 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큰 걸로 할까요? 큰 걸로? 큰 걸로요? 예. 일단 작은 거부터 작은 걸로 하죠. 작은 거부터. 예. 저희가 지금 그 기어 타임스 GT 로고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는 게 스탠다드 로고고요. 스탠다드 로고고 저희 이번에 소자. 예, 소자. 소자. 그러니까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어피니티 로고라고.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로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